드라마의 감정은 뭐 다른 게 있다기보다는 뭐 대본인 것 같아요, 대본. 그러니까 저 연출자조차도 그리고 모든 연기자와 스태프들이 다음 대본에 뭐가 써져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. 이거는 도대체 뭔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다음 대본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대본이 나왔을 때 그게 재밌게 대본들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연출을 할지 이렇게 설레면서 이 현장들을 만들어 나간다. 그 막내 동생 같은 친구거든요. 네? 네, 그 참 예? 걱정도 많이 되고 예? 내가 잘 커야 되는데 네?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나도 것도 예? 그렇게 크게 저기 저희 드라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? 그 시청자들의 잘 사랑을 받고 시민으로 좋은 연기자로서 시청자들한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. 뿌리 깊은 나무는 제가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. 계속 이 그 제가 사실은 제가 기타고 전에 이 했던 드라마가 이제 성덕여왕 김혜련 작가랑 붙어가지고 그 시청률 6%의 참패를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는 계속적으로 좀 저희가 끌어내려볼 생각이고요. 자랑하는 게 체력이 워낙 좋은 팀이라서 좀 평온한 건 있는 것 같아요. 꾸준히 운동을 했던 것도 있고 드라마 하기 전에 운동을 많이 했어요. 야구 선수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왠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만만치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거든요. 막상 이제 촬영 들어가니까 원체 감독님께서 에너지가 엄청나셔가지고 촬영할 때 제가 이렇게 딴짓을 못하게 만드세요, 감독님께서. 근데 제가 이렇게 지칠 때 항상 감독님께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저한테 힘을 넣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아주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안 썬 근육을 양쪽 팔로 이렇게 때리는데 이 그렇게 제가 많이 운동을 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매 신마다 하니 같은만 하니까 한 거짓말을 한 2, 3일을 굉장히 안 왔어요.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다들 지성이 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온몸에.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. 야,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몸에 머물던 정도로 이렇게 신발이 안 되는데 다행히 또 잘 나와. 그때는 그 찍을 때는 전혀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죠. 정말 있는 실컷 온몸을 다 쓰는 거니까 매 방송 볼 때마다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항상 쉬운 방송은 없어서 크게 부담감이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첫 세상 나왔을 때 사실은 조금 놀랐어요.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. 근데 너무 다행인 게 회가 거듭될수록 좋은 반응이 있어서 현장 반응도 그렇고 저희 배우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더 힘내서 촬영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. 앞으로 뭐 다음 주에 뭐 탐험송사의 어떤 드라마가 시작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는 그냥 계속 꾸준히 형님과 또 촬영할 거고요. 계속 이렇게 좋은 촬영 분위기에서 좋은 에너지 갖고 촬영하는 만큼 저희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연기에 대한 만족은 사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어요.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배역 중에 제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 같고 촬영할 때 제이와 같이 더 밝아지고 때로는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되게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그래도 많이 지금 흡수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되게 많이 맞아요. 그래서 현찰받고 선생님께서 정말로 아버지가 저를 정말로 때려주시거든요. 그런데 이제 감정이 되게 많이 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멀리서 걸어오시면 너무 무서워요. 그리고 장난도 되게 잘 치세요. 그래갖고 원래 때린 것도 없는데 계속 때리려고 하거든요.
그러셔가지고 아주 재밌게 두렵게 네, 감정 보면 감정이 약해서 찍고 있어요. 그런 게 좀 없었어요. 돈지도 좀 내고 재밌게 했었어야 되는데 재밌게 했어요. 재밌게 했어요. 재밌게 했고요. 파격적인가 그게? 인우라는 그렇게 키스를 한 것 같아서 대본에 써 있거든요. 이렇게 그렇게 힘있게 몰아붙였죠. 아둥바둥이시더라고요. 네,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인도 상품이 아니고요. 제가 알기로는 연기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키스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런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 미흡하지만 했는데 웬걸 되게 잘 이끌어주셔서 저는 그냥 네, 끌려갔어요. 아니, 끝나더라고요. 연기 없이 한 번에 갔습니다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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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